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절에 방문했다 이렇게, 왜냐면 종교가 불교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하고도 같은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방문하든 그 집에는 어르신이 계신다 생각한다면 어르신을 뵙고 인사하는 거다 하면 그 사람으로서 그런 기본은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 아무 방이나 쑥 들어갈 수 없고 아무 집이나 쑥 들어갈 수 없는 거는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러면 들어가면 아, 이 집안에 어른이 어디 계신지 물어봐가 어른한테 제가 이런 이유로 왔습니다 하고 인사 정도는 하는 게 예의에 맞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런 게 이제 됐다면 그 다음 동작으로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예의가 있어야 돼. 뭐 감사의 표현. 그냥 방석 하나 앉아도 어, 방석한테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공간이 주어진다면 그 공간도 감사해야 되겠다. 뭐 동서남북 따질 것도 없이 아 이런 공간에서 명상하게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감사를 표현한 이런 기본 예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지금은 가르친 데가 잘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불자들을 위해서 뭐 그 기본 예절 가르친 데 보면 부처님을 향해서 다리를 뻗쳐 마라 선한데, 여러분 이제 공부를 지금 안 하고 금방 초보인 분들은 부처님을 이게 불상무신한 곳만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럼 불상 쪽으로 이렇게 발을 뻗어서 이렇게 부르장머리 없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부처님 이런 단어를 그냥 우리 집안의 제일 큰 어르신 할아버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름만 바꿔서 이제 그럼 할아버지 계신데 아니 오자마자 다리를 쭉 뻗어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할아버지 제가 다리를 좀 뻗어도 될까요? 왜 제가 무릎이 좀 불편해서 이런 말을 하고 할아버지가 그래 뻗어도 된다 하면 뻗으면 되지 않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요즘 가르쳐야 되더라고. 그전에는 이게 다 이렇게 대가집에서 많은 분들과 자라다 보니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거라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눈치껏 다 그 속에서 배워서 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런 교육이 없어서 따로 교육이 필요한데, 두 가지 그 공간에 대해서, 그 공간이 다 생명체들이 계시니까 먼저 낯선 내가 쑥 들어갔을 때 안녕하세요 뭐 덕구입니다 하고 공간에 내 인사를 하면서 제가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 오늘 잠깐 여기 명상하러 왔는데 명상해도 될까요? 뭐 이런 마음속으로 인사하고 명상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하고 앉아서 하시면 되지 않나. 이럴 때는 종교라는 이름하고 아무 상관없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해야 될 도리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불자인데 성당에 간다든지 교회를 가도 똑같아 말이지. 그 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공간이라는 게 있고 그 공간에 들어갔으면 그 공간 내에 또 어르신이 있을 거라는 거지. 어르신 계시면 인사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행기 있다 보면, 아니 이제 부처님한테 발을 뻗지 마라 이러면 공부를 행기 있다 보면 부처님 아닌 계신 곳이 없는데 내가 발을 어디로 뻗으란 말이냐 뭐 이런 거는 공부를 많이 했을 때 나오는 분별심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어떤 분에게 한 국한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해가 동쪽에서 뜬단다 이럴 때는 아직 우리가 공전, 자전 이런 공부를 안 했는가. 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태양은 공전하고 이런 공부를 안 했을 때 해가 동쪽에 뜬단다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말이지 해는 동쪽에서 뜨는 법이 없어요. 왜? 공부를 조금 해서 해가 무슨 동쪽에서 뜨냐, 자전 공전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는 분별심.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이거는 어떤 대상에게 한 말이구나 하고 먼저 그걸 파악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발 더 갈 수가 있다.
특히 이제 NH 완성 이러면 이거는 더더욱 낯선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도 이 단어들은 접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참선, 명상 이런 단어들은 접해도 NH 이 말도 잘 접할 수가 없고 더더욱 또 뭐 회복한다, 완성한다 이 말은 요 근래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것은 기초를 차근차근 물어서 하나씩 살펴서 가시면 된다. 특히 덕분석굴은 두 가지 면이 있다. 제가 30년 동안 스님 생활을 한 공간이 하나 있으니 그건 사찰과 같은 공간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절인가 뭐 이렇게 또 그런 종교적으로 보는 행위도 있을 수 있죠. 공간 자체가 비슷하니까 같지는 않지만 또 같아 만들어놓지도 않았지만 저는 공부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지만 이렇게 모습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잘 해줘야 되고 또 차근차근 또 궁금할 때 물어봐서 알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 공간과 조화를 이루기가 쉽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안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우는 예인데 이런 것도 지금 필요한 때다. 그래서 덕분석으로 오실 때도 꼭 안내가 잘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잘 알고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